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행방에 묘연했던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11분 분량의 오디오 메시지를 통하여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이번 쿠데타에서 바그너 그룹은 하루에 780km를 행군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멈추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을 자신의 산하로 두어 자신의 입맛대로 관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행동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이 7월 1일인데요. 사실상 바그너 그룹을 7월 1일에 해산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 이런 짓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프리고진이 밝히길 이것은 평화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는데요. 공군기가 격추되었는데 이것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프리고진은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무력 시위이고 항의 시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서 다른 PMC 회사를 설립하여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에 대를 잇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바그너 그룹은 원래 7월 1일부터 해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리고진은 이것을 막기 위해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해산은 막지 못하였지만 이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서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프리고진이 아프리카에 간다거나 잠적을 한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이번 발표로 인해서 계속 벨라루스에 머물고 벨라루스에서 활발히 PMC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